풍경을 그릴 때 처음에 봐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수평선, 수직선, 소실점. 자, 그러면 수평선은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쯤 되겠죠. 그냥 눈으로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수직선은 어떻게 찾죠? 자, 이 길을 보세요. 왼쪽이 이렇게 기울어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그것이 점점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길 모양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자, 이러면 수직선이 어디쯤 있어요? 여기로 보이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소실점 한번 찾아볼까요? 소실점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 길이나 나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한 점을 보시면 돼요. 그냥 줄어들어 가게 하면 돼요. 이렇게 가고 풀도 가고 나무도 어떻게 가죠? 앞에 게 좀 크고 뒤에 게 짧아지면서 간격도 점점 좁아지죠. 여기 혹시 울타리 보이세요? 울타리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간격이 점점 좁아지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번 사진에서는 수평선과 소실점은 잘 보이는데 이 수직선이 잘 안 보여요. 헷갈리죠? 이럴 땐 수직선을 안 찾으면 돼요. 잘 안 보이는 건 그냥 넘기고 수평선과 소실점만 챙기면 돼요. 나머지는 길을 이렇게 돌려주면 되잖아요. 수평선 챙겨주고 소실점 생각해서 길 앞으로 나오게 이렇게 표시하고 길가에 세워놓은 벤치를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 사진에서는 수평선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쯤 있겠죠, 여기쯤? 수직선은 왼쪽 기울기, 오른쪽 기울기 뭐 이런 것들 보면 요 가운데 여기 잔디밭 보이죠? 요 라인이 거의 수직선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수평선은 여기쯤이고 수직선은 여기쯤이 되겠죠? 그리고 소실점은 이건 뭐 별로 헷갈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길 가는 저기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요 수평, 수직, 소실점이 한 대 다 모여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앞에서 배운 것을 요 사진을 가지고 실습해 볼게요. 필요한 재료는 연필 두 자루가 되겠어요. H 종류, H나 EH 뭐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4B 연필, 6B도 되고요. 진한 연필하고 흐린 연필 한 자루씩 준비하셔서 흐린 연필로 가스케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필 깍지 편한 거 하나 준비하시면 되고요. 지우개는 이렇게 좀 말캉말캉한 거예요. 그리고 제도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개 털 때 쓰는 거죠. 자, 먼저 스케치할 것이 평선과 수직선, 소실점 이 세 가지를 먼저 표시를 해야 돼요. 자, 흐린 연필 H를 들고 가운데쯤 있죠? 수평선의 높이가. 그거를 도화지에 꼭 표시해 주세요. 머리로 생각하지만 말고 꼭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직선은 화면에서 여기 반에 반 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틀려져도 돼요. 그 다음에 소실점 길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디까지 가죠? 여기 이렇게 이거 할 때 주의할 점이 길이 길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앞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돼요. 이렇게 기울기를 잘 챙겨보셔야 돼요. 기울기를 여기서도 이 기울기 끝을 확인해보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 정도 위치에 가로등이 있죠?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자리 뭐가 있을 때 위부터 그려요. 우리가 보통 그러지 마시고 항상 바닥에 붙어있는 요걸 먼저 요 자리를 꼭 잘 챙겨주고 거기서부터 올려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는가만 챙겨 보시면 되죠. 애들이 있네요. 벽이 굉장히 작아요. 위치도 잘 보시고 자, 요 섬에서 보면 땅 밑에가 이렇게 앞으로 또 기울기 할 수 있는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옆으로 수평에 가깝다 이렇게 되고 위치는 가로등에서 요 정도 위치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에도 보면 이렇게 요 끝에서 뭐가 이렇게 모래사장처럼 요런 게 이렇게 있어요. 가로등이 여기에서 거의 가운데쯤 있죠? 거기 왼쪽 편까지 산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잘 챙겨 놓으시면 나머지 열심히 그릴 때 신나게 할 수가 있어요. 요 정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이 뭐냐면 바닥에 나무가 붙어있는 요 부분 때문에 이 선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잔디가 저 뒤까지 있겠죠. 요 선이 뭔지 잘 아시고 아 이게 나무들이 있는 거구나 해서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놓으시고 위쪽으로 나무 기둥 굵은 게 하나 보이죠? 이거 살짝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 이쪽으로 뭐가 막 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상만 해놓으시면 돼요. 자, 풍경 스케치할 때는 세세한 형태를 하나씩 다 헤아려가지고 그대로 그리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져요. 시간만 오래 걸리고 잔디밭 모양 보면 앞에 벤치가 이렇게 있는데 벤치도 이렇게 이 소실점에 맞춰서 기울기를 챙기시고 거기에 맞게 표시를 해주세요. 지금 가스케치 하는 거죠? 걱정은 뒤로 밀어놓고 일단 그려보세요. 그리고 어색하고 틀린 거 있으면 고치면 돼요. 그때 고치는 방법을 또 배우고 또 그러면서 연습이 되는 거죠. 안 그리는 게 문제예요. 뭘 해놔야지. 배우든 물어보든 자기가 공부해서 고치든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잔디가 이렇게 생겨서 요 뒤에 또 벤치 놓인 자리 하나 있고 뒤에 보면 또 계속 조그맣게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벤치가 놓여 있는데 이걸 언제 다 그렇게 챙겨서 하겠습니까? 요 정도만 분위기를 내놓으시고 그냥 생각만 하고 표시 안 해도 돼요. 요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벤치가 놓인 자리가 여기가 될 거고 거기에서 다리 있고 앉는 부분 있고 자, 멀리 있으니까 이 윗부분이 굉장히 조금밖에 안 보이죠. 자, 이런 거 가스케치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 모양을 하나씩 다 이렇게 깨끗하게 도려내서 그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거 조심하세요. 이왕이면 그 느낌을 보고 그냥 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요령껏 선을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풀밭이 있다 그러면 풀을 하나씩 이렇게 다 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풀밭 그리라고 하면 덜덜 떨죠. 이거 언제 하나 귀찮아지기도 하고 자 이게 꼭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싶으면 몇 달이 걸려도 하면 돼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풀밭의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이 정도만 스케치해도 바람에 날리는 풀까지 다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쭉 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느낌이 담기게 덩어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 둘 덩어리라는 게 특별한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떡 한 덩어리, 떡 두 덩어리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떡 보이면 그걸 그렇게 덩어리라고도 얘기하고 자, 이런 데서 쭉 돌려서 따지 말자 그랬죠? 이 정도 분위기만 살짝 내놓고 적당히 자리가 표시가 됐다. 그러면 또 넘어가요. 자, 뒷산 있고 앞에 나무 있어요. 뒷산 먼저 해볼까요?
표시해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좀 헷갈릴까봐 내가 표시 좀 해준 거예요. 가로등은 어디까지 있을까요? 여기 정도까지 양쪽에 등이 매달려 있어요. 자, 이제 앞에 나무 해볼까요? 사진 보시면 여기 부분을 챙겨보면 이 위치가 여기쯤 되겠죠? 앞에 나무가 이렇게 굵고 힘있게 솟아있네요. 이것도 표시해놔볼까요? 뒤에 나무. 나무들이 앞쪽 오른쪽으로 좀 기울어서 자라있죠? 이것도 칠해볼게요. 자, 칠할 때는 눕혀서 이렇게 바르거나 세워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진하기도 고려하세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진하게 해도 되고, 흐리게 하고 싶으면 흐리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지는 말라고. 이 뒤로, 요 나무 뒤로 한 그루 있죠? 제가 그냥 그릴 때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안 해요. 그냥 눕혀가지고 막 분위기 내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헷갈려 할것 같아서 그냥 꼼꼼하게 보여드립니다. 뭐이 정도면 분위기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 나뭇잎이 어디까지 자라 있는가, 이거를 하나로 그냥 쭉 보일 수도 있는데, 자, 나뭇잎의 덩어리를 구분해야 여러분이 좀더 쉽게 잎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크게 보면 여기 정도에 있는 요 정도, 요것이 여러 그루의 나무에 붙어 있는 잎사귀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보이는 거고, 요 뒤에 요거 있죠? 요거는 요 작은 정원수, 요큰 정원수,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보면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뒤에 정원수 두개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이 잎사귀에서 보면 이렇게 작은 덩어리가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죠? 이런 것들 봐주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면 여기쯤에서 뒤에 한요 정도 크기의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동글동글한 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잎사귀들을 그리면 될 텐데요. 자, 아까 풀 스케치할 때 요령 설명드린 것처럼, 자, 연필 자유롭게 잡으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삐죽삐죽 이 나무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요령껏 잔머리 많이 써야 돼요.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하면 저 느낌을 낼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 머리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고민을 안 하니까 머리 안 돌아가지. 여러분들 다 뛰어난 뇌를 지니고 있는데요, 자꾸 써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쓰려면 뭘 하고 싶어야 쓰죠, 그죠?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야 머리가 팡팡 돌아가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돼요. 자, 그러고서 앞에 있는 이걸 삐죽삐죽. 자, 아직은 그 가지 캐치 과정이니까 이게 너무 꼼꼼하게 그리고 강조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그늘도 표시해보고 위에도 잎사귀를 느낌을 내보세요. 자, 이렇게 그늘진 것 같은 부분, 그 부분들에 빗금을 쳐주면서 나름대로 그늘이 느껴져요. 자, 여기 한 것처럼 여기도 조금 더 분위기를 내볼까요? 이쯤 되면 점검을 한번 또 해봐야 되겠죠? 크게 어색한 거 없죠? 자, 그럼 삿비 연필 들고 강조하면서 바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앞에 있는 애들부터. 강조 스케치 할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초 영상 본 분들 다 알겠죠?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기초 영상 보고 오셔야 돼요. 스케치 요령, 꽃 스케치 하는 것, 이런 거다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보고 또 연습도 좀 하시고. 참고로 여러분 제 기초 영상에 있는 스케치 요령,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실제로 대학 전공한 분이나 미술을 가르치고 계신 학원 원장님들, 미술 선생님, 이런 분들 실제로 또 하고 싶어서 저한테 배우러 오세요. 그때도 처음부터 다 이야기 듣고 거기서부터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 좀 하신 분들, 이왕 배우러 온거 마음과 귀를 다 열고 다른 사람은 과연 뭐라고 얘기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기초 영상을 꼼꼼하게 다 보고 그러고 오시길 바래요. 자, 역시 연필 잡는 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이 편한 대로 잡으세요. 그리고 자기 작업 환경에 따라서, 특히 책상에서 하냐 이젤에서 하냐, 이젤도 테이블 이젤인가 일반 이젤인가에 따라서 자세가 굉장히 달라져요. 완전히 그것은 본인이 환경에 따라서 자유롭게 포즈를 취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맨날 똑같은 포즈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그럴 때도 보세요. 소실점 맞춰서, 그죠? 그리고 강조 스케치 할때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변화. 그냥 똑같이 깨끗이 정리하는 거, 청소할 때나 하는 거죠. 그림 그릴 때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멋있게 맛깔스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로등 이거 나름대로 포인트죠, 포인트. 예, 이렇게 선명하게. 자, 이런 거 그릴 때 여러분 이거 두께 주느라고 막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그리지 마세요. 한 줄로 이렇게 쭉 하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가로등에 위아래 쇠붙이 그려주고 등 그려주고, 요런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뭔가 삐죽삐죽 이렇게 하면 뭐 되게 많이 잘 그려 보입니다. 요령이에요. 꼼꼼하게 한다고 잘 그리고 좋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감각, 느낌, 느낌으로 보고 그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흐리게 그리자? 잘 안 보이게 그리자?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멀리 있는 걸 볼 때 잘 안 보이거나 뿌옇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림에서는 거꾸로 멀리 있는 걸 잘 보여주면 공간감이라는 게 훨씬 잘 들기도 해요. 공간감이 뭐죠? 이 카메라와 이 도화지 사이에 공간이 있죠. 근데 공간 보여요? 안 보이죠? 연필 갖다 대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공간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그려놓고 나 공간 그렸다 그러면 그거 맞는 얘기인데, 자, 공간이 잘 느껴지도록 그리는 것도 우리들이 신경 쓰고 선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뒤에를 잘 보이게 하니까 오히려 공간이 잘 느껴질 수 있다. 이거 보세요. 연필을 좀 눕혀서 여기 두꺼운 면을 써서 칠했어요. 그랬더니 강조가 딱 되면서, 그죠? 여기 공간이 잘 드러나죠. 여기도 한번 더 눌러주면 또 공간이 드러나죠. 전체적으로 보면 뒷부분이 잘 보이면서 오히려 시원한 공간이 잘 느껴지기도 한다. 여러분에게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면 연필을 더 잘 눕혀서 할 수 있어요. 선으로 꺾지 않고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부기적거리셔도 돼요. 연필 쓰는 거 방법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다양하게 시도하는 사람이 빨리 늘고 잘 그려요. 자, 이쪽에서도 이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스케치를 너무 꼼꼼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고서 여기서도 이렇게 부비적거려 볼까요? 자, 위에 나무 있죠? 자, 이런 것들도 느낌을 잘 살피셔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비슷하게 생겼죠? 몇 그루 더 넣어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무도 자기가 넣고 싶은 대로 몇 개씩 더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무 그릴 때는 나무마다 가지가 자란 방법도 다르고 잎사귀가 붙어있는 모양도 다르고 나무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안 보고도 잘 그릴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대충 날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무 기둥을 눕혀가지고 진하게 칠해볼게요. 그리고서 끝에 이렇게 몇 개만 더 넣어주면 잎사귀를 아주 정교하게 묘사한 것처럼 보여요. 여기도 기둥을 나무를 진하게 해볼게요. 요거는 그늘을 더 눌러주시고 이렇게 가는 나무를 진하게 해주고 나면 뒤에 거를 선으로만 이렇게 해도 헷갈리지 않게 뒤에 나무 앞에 나무가 같이 보여요. 자, 이 사이에 나무 가지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데도 삐죽삐죽 조금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데서 조금 더 강조해주면 요 주변과 구분이 되면서 공간도 살고 정리가 좀될 거예요. 아까 가스 캐치할 때 너무 많이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강조 스케치할 때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보도블럭을 하고 물을 표현해보고 그림자를 해보겠어요. 자, 앞에 보도블럭 할때뭐 되게 많이 갈라져 있죠. 막 이거 언제 종을 다 벗겨. 다 벗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뭄이 들어올 때 땅이 갈라지면 꼭다 이어서 할 필요도 없고 저거 느낌을 보고 그걸 옮길 수 있도록 잔머리를 써보자고 그랬죠. 이게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어요. 와, 이거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얘기한 김에 그냥 부분만 적당히 하고 멈추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세련미가 생기기도 해요. 뭘 보이는 걸다 그리는 게더 문제일 때가 많아요. 여기 잎사귀 하나씩 다 그렸어 봐. 이거 아직도 안 끝났죠. 오늘 밤새도 안 될걸요. 자, 이렇게 분위기만 냈어요. 이것만 해도 벌써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들 뭔가 보고 많다 싶을 때 쫄지 말고 숫자에 지면 안 돼요.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걸 요령을 잘 떠올려서 하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해요. 근데 보는 사람이 지겨운 거고 또는 싹 죽어요.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했지 싶은데 이거 보세요. 그냥 막한 거지. 이걸 베끼려고 해봐요. 내가 한거 내가 베끼기도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요령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고서 뭐가 좀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것 같다면 이렇게 살짝 털어내 보세요. 아끼지 말고 분위기를 잘 내야 돼. 분위기가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하면 더 아까보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이런 데에서 이런 결을 넣어주면 이게 뭐 펜드로잉 할때 많이 쓰는 요령인데요. 여러분 고흐 알죠? 고흐의 드로잉 작품들을 보면 이런 선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다. 자, 이제 물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 하나씩 쓰는 게 정말 난 별로다. 이렇게 눕혀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여러분 정해진 건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고민할 시간에 자꾸 그려요. 자, 요배 그릴 때 이런 거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 화면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큰 배가 여기 정도 있는 겁니다. 여기 앞에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배 윗면이 좀 보이면서 저 뒤로 이렇게 사라지죠.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배 그릴 때 자꾸 이렇게 그리려고 할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생긴 게. 지금 이 배가 우리를 향해서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옆면도 거의 안 보여요. 안쪽에 이렇게. 자, 뒤에 배는 오, 여러분들 반가운 배가 나왔습니다. 옆에서 보는 그 배, 우리가 아는 그 배, 그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이것도 조심할게. 이 앞에가 이렇게 삐죽하게 올라간 게 아니네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배는 저쪽 보고 있네요. 여기도 사람이 머리에 손을 올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물에 비친 거 정도만 살짝 해볼까요? 밑으로 쭉쭉 내려가도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물살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 줄 세우지 마시고요. 변화를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서 진한 것도 좀 넣어주면서 앞으로 오면서 듬성듬성 눕혀서 넓은 손으로 해줘도 재밌어요. 오케이? 뒤에는 자잘자잘, 앞에는 큼직하게 여기만 살짝 칠해줄까요? 길하고 물이 좀 구분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질러주셔도 되고. 자, 이쪽에 그림자 있죠?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하면 사이사이 틈틈이 빛도 들어오고 나무에 그림자도 충분히 생기고 역시 연필 눕혀서 이렇게 눕힌 거예요. 굉장히 넓게 벤치 앞까지 이렇게 그림자를 해봐요. 얘 그림자가 여기서 이렇게 오잖아요. 싹 이렇게 끝내보겠습니다.